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잭슨 오디오의 신작 뉴 네. 웨이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는 만났었죠. 만났었습니다. 만났었고 예, 파일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처음 인트로를 열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디자인이 미쳤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은총 씨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연주자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운드가 아무리 기똥차도 이펙터 디자인이 별로다. 그럼 구입이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좀 손이 안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안을 좀 찾으려고 그래요. 참 재밌는 게 그 저희가 뭐야 소리는 눈으로도 들린다라고 맞아요. 늘 말씀하시잖아요. 기타가 이쁘잖아요. 소리가 한 10% 이게 아니라 한 40% 정도 더 좋게 들려요. 진짜. 맞습니다. 그게 사람 감정이라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펙터도 마찬가지예요. LED가 뭔가 멋지게 들어온다든가 뭔가 어두운 데서 봤을 때 번쩍번쩍거리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왠지 소리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도 잭슨 오디오가 해냈습니다. 이 뉴웨이브의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최근이 아니죠. 꽤 됐어요. 이 레트로 맞아요. 지금 뉴트로라는 별칭이 또 생겼는데 이 7, 80년대 60년, 70년, 80년대에 그 사용했던 디자인들이 지금 다시 각광을 받고 있고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패션 같은 경우도 카고 바지가 다시 유행할 줄 맞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이 2000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 압구정에서 일을 했었는데 압구정에 남자들이 전부 다 이 나시티에다가 카고 그렇죠. 바지 온더치 모자에다가 그때는 모두 다 KCM이었죠. 모두가 KCM 형님이었고 모두 다 B형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 유행했던 카고 바지 물론 이제 디테일은 달라졌지만 카고 바지가 다시 유행할 것이다 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죠. 본더치 모자를 일단 써줘야 되고 뭐 디젤 청바지나 아니면은 뭐 트룰릴리진 그쵸. 뭐 아니면 뭐 카고는 뭐가 있을까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이게 유행을 다시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재밌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감히 70년대와 80년대가 미디어에 있어서는 황금기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것도 그렇고요 이 보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굉장히 충격적인 비주얼 쇼크라든지 음악을 들었을 때 사운드적으로 쇼크를 먹을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저희가 이 아날로그 디지털을 다 경험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 정말 좋다. 감동이 있다 정도지 세상 처음 들어보는 사운드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세상 처음 보는 CG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주라기 공원 처음 개봉했을 때 받았던 충격, 90년대 충격이라든지 그렇죠. 매트릭스의 그 세계관 영화 80년대 당시에 70년대 80년대 그런 것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터미네이터 그때 당시에 그런 디자인이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앞서서 얘기가 너무 길었지만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잭슨 오디오에서 새롭게 출시한 뉴 웨이브는 MN3007 BBD 칩을 사용한 스테레오 아날로그 코러스 페달입니다. 뉴웨이브 페달은 70년대와 80년대에 비브라토, 로터리, 하모닉 사운드를 포함한 클래식 사운드와 모던 코러스 사운드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5개 디지털 제어 LFO 파형과 두 LFP 파형 간의 동기화 또는 180도 위상 이동을 허용하는 위상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뉴웨이브 코러스 페달은 그래미를 수상한 마크 레티어리와 공동 작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디지털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구성되는 페달과 비교할 수 없는 파형의 정확도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프리셋 기능 및 미디를 지원하며 간단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기타, 베이스 및 키보드용으로 설계되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외관을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웨 시그널을 조절합니다. 모두 7개의 저장 가능한 모드가 탑재되었습니다. 뎁스, LFO의 강도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스피드, LFO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톤, 웨 시그널의 EQ를 형성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페이즈, 레티오, 각 모드에 따라 다른 옵션 값을 제공하고요. 딜레이, BBD 팁으로 전송되는 중앙 클럭 주파수를 제어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노브인데요. 7개의 이 모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세븐티스, 에이티스, RCK, 비브라토, 로터리, HRM 이렇게 해가지고 사운드를 변화하면서 들 수가 있고 가운데를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눌러야 되겠네요. LED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사운드를 네.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븐티스 사운드 먼저 마샬 앰프에 물려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0년대 돌아가시죠. 최근에 나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코러스 사운드들도 매력이 있지만 네네네. 이 친구가 저기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약간은 과장되고 약간은 이제 그 특유의 스파클링하고 약간 글리치한 사운드의 이 70년대 80년대 코러스 사운드 듣고 있으면 굉장히 뭔가 기분이 묘해지고요. 맞아요. 최근 음악에 이렇게 약간 과장된 듯한 코러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음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를 관통하는 사운드고 잘 돌아왔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80s. 갑자기 본조비 형들이 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다음 RCK. 네? 게다가 이 잭슨 오디오 같은 경우가 이 높은 해상도로 워낙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이 80년대, 70년대, 혹은 90년대까지 사랑했던 이 양질의 코러스가 정말로 높은 해상도로 다가오니까 이 감동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브라토. 샤램프와의 궁합이 엄청납니다. 자, 다음은 로터리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모노로 연결해서 사운드를 듣고 있는데 TRS 케이블을 이용을 하게 되면 스테레오 아웃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모노로 듣는데도 로터리가 이렇게 도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스테레오로 들었을 때는 좀 더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모닉 모드. 네. 테이프 늘어져서 가는 이 지금 저는 이거 지금 치자마자 그런 요즘 그 예전에 우리 브라운관 화질 있죠. 그리고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조금 오래돼서 중간에 선 좀 끼고 요즘에 일부러 그런 연출이 많죠. 연출이 많죠. 뉴진스 뮤직비디오도. 아 그래요? 아 제가 뉴진스 디또 잘 몰라갖고 그 워낙 뭐 히트치는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제대로 못 봐. 저 한번 좀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 색감이 떠오르고 이게 또 예전 더 뭐 전시대 뭐 그때까지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딱 그 7, 80년도 때 그 필름 테이프로 찍어서 그거를 옮겨서 뭔가 그 화면도 살짝씩 흔들리고 왜냐하면 테이프가 이제 지나가면서 그게 그죠? 이제 간격이 잘 맞으면 모르는데 어떤 거는 이제 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예전에 가위로 잘라서 맞아요. 이렇게 붙여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완벽하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화면이 순간적으로 살짝씩 치기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영화 안에서 봤을 때 그런 자연스럽게 끼는 노이즈 그리고 그 필름에 묻은 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맞아요. 사람 손 지문 뭐 아무리 그걸 관리를 잘 하려고 해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생겨서 나온 그때의 톤 그리고 그게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뭐 캠코더가 네. 아직은 이제 대중화되기 전이지만 이제 슬슬 나오려고 했던 그 시절의 그런 화면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80년대 이 영화들 보면 그 80년대 젊은 이제 그 뭐 그때 10대 네. 아이들 뭐 배경으로 보면 자기 방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포스터와 그 오디오 데크를 눌러놓고 테이프 꽂아놓고 볼륨 빵 올린 다음에 자기 혼자 막 풍선껏 뻑뻑 씹으면서 막 잡지책 이렇게 보면서 친구들끼리 눌러 앉아서 뭐 오늘 저녁에 파티인데 갈래 이러면 그 아래 위로 청청을 입고 여자애들은 머리를 빠글빠글 파마를 해가지고 껌을 이렇게 딱짝 씹으면서 너무 제라데 그 시대 사람 아니야? 네. 그리고 이제 신발을 이제 컨버스 딱 신어주고 컨버스도 하이탑으로 뭐 그런 감성들 남자애들은 이제 야구 점퍼 딱 입고 이제 밑에는 딱 붙는 진에 또 역시나 컨버스 뭐 이런 그런 추억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면 그때 나왔던 뮤직비디오라든가 그런 그 음악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쵸. 그때 사운드들이 고스란히 이 지금 코러스 페달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듈레이션 페달을 좋아하나요? 저는 이렇다 저렇다 한들 모듈에서는 저도 코러스 페달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8, 90년대 락 음악을 가장 좋아했기 그쵸. 때문에 그때 사운드 대부분 다 이제 코러스 계열의 이 뭐 EMG 픽업 아니면은 뭐 혹은 이제 깁슨 레스폴에다가 이제 살짝 걸어가지고 이제 아르페지오를 네. 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슈퍼 스트랩 형태 뭐 이런 데 들었던 그 사운드들이 추억이 되는데 고스란히 담겼어요. 그게 요즘 유행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와, 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돌고 유행은 돈다고 저는 은총 씨가 말한 부분에도 100% 공감을 하고 이게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잘 맞는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멋있는 아련한 사운드가 고해상도로 복원이 된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총 씨 먼저 뉴 웨이브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응답하라 1980. 이렇게 1980? 이렇게. 네. 아, 1980. 네, 저는 이게 뭐 7, 80년대 사운드를 담아내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굳이 70년대 중에 80년대, 70년과 80년대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80년대를 이런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겠죠. 그때 바이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느낌을 참 잘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80년대적인 느낌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 페달을 봤는데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기 사운드의 완벽한 복원. 이게 단순히 7, 80년대의 이 오리지널 사운드를 복원했다라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질 페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최근 유행하는 다시 돌아온 이 뉴트로 음악의 정말 찰떡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타뿐만 아니라 베이스, 키보드 연주자들한테도 정말 좋은 선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어, 9.5, 9.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80년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당시의 사운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현PD님과 저는 다 80년대 태어난 이 저기 생물체이기 때문에 게다가 정말 다행인 거는 그때 당시의 문화와 이 음악들이 지금 와서도 다시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맞아요. 저희도 이제 비빌 기회가 생겼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있는 이펙터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